이제 최악의 맛인데요. 항상 최고의 맛보단 최악의 맛 종목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지고 온 최악의 맛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입지가 달라졌죠. 위믹스 사업 이후에 게임의 거의 대장주 자리를 꿰차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게임 대장주 하면 이제 NC소프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NC소프트가 리니지에 대한 IP 경쟁력 저하로 막 밀릴 때도 위메이드는 어때요? 반대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물론 최근엔 주가가 좀안 좋았지만, 이번 주 특히 안 좋기는 했지만, 어쨌든 게임의 대장격 종목으로 부각되기는 했습니다. 참, 이번 주에는 흐름이 안 좋았는데, 왜안 좋았죠?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 전에 또 미국의 긴축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리스크도 있었어요. 이두 가지가 겹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리 인상 리스크가 또 크게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에 악재를 줬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누가 봐도 성장주입니다. 위메이드를 같이 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장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1분기 영업이익이 그럼 어떨 거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많이 꺾이는 거죠. 절대 실적으로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워낙에 또 좋은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좀 미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부담감들 좀 나왔다라는 거고요. 미르포를 비롯한 모바일 게임의 신규 유저 유입이 부진합니다. 이게 지금 또 유수의 게임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게임이 흥행할 때 기존 유저만으로는 낼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신규 유저를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이 일단 초기에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흥행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그 기업의 기존 유저에게 낼수 있는 매출도 한계가 있고,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리니지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에요. 국내에서 리니지 M 같은 경우 신규 유저 유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매니아층이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미르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당분간은 이 게임 부분의 매출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위믹스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조금 약세를 좀 보였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코인의 가치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에 아무래도 가상화폐는 좀 취약해요. 그러면 가상화폐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를 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가상화폐인 위믹스의 가격도 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이번 주에 위믹스의 흐름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같이 좀 동반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기대 요인은 없냐? 기대 요인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P2E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관건인데, 이게 출범 초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직후에 있었던 기대감보다는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산업을 아마 육성하는 쪽으로 가긴 갈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규제와 뭔가 완화를 좀 동반해서 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조금 실망이다. 이런 말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은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신정부에서 이제 P2E 게임을 육성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힌다면 위메이드도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장주 중에서 게임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진 위치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더 저점을 잡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